안녕하세요. 면접 형, 면접바 영입니다. 네, 오늘은 본격적인 자소서 시즌이 시작되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또 제 안에 있는 패턴과 시스템을 낱낱이 파헤치는 영상을 하나 더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소서가 이제 본격적인 시즌이 오늘 시작이 됐는데요. 어떻게 기업에서 채용팀 혹은 인사팀에서 특히 구조화된 채용이라는 걸 운영하는 회사에서 이 평가를 설계하고 시스템화하는가, 이런 부분의 로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요. 물론 이 로직은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만 원리는 유사하다, 거의 같은 방식을 쓰게 될 거고요. 또 설령 그거를 깨닫지 못한 채용 담당자 그렇게 안 쓸 수는 있지만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례들을 참고한다, 뭐 이런 것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많은 채용 담당자들을 가르치던 사람이었다는 거, 어떻게 자소서를 평가하는가. 물론 자소서 평가를 막 이런 항목 있으면 뭐 몇 점, 뭐 이 단어가 있으면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레벨 말고 정말 채용 전체를 설계하는 관점에서의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KT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업마다 막 이렇게 다 해석해 드리는 거는, 일단 KT라는 회사의 문항을 가지고 예시를 들면서 제가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핵심 원리를 뽑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나면 여러분 채용팀 하셔도 되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어떻게 문항 설계를 하냐면요, 가장 중요한 문항을 한 개에서 두 개, 문항이 많은 회사는 세 개까지 먼저 선정을 합니다. 이 순서를 1번에 넣을 수도 있고요, 뒤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항의 순서와 상관없이 보통은 앞쪽에 있죠. 정말 중요한 키 퀘스천을 한 개 혹은 두 개를 먼저 선정하고 여러분 쓰신 내용을 볼 때 걔를 먼저 평가합니다. 이걸 보고 나서 이 뒤에 거를 읽을지 말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 퀘스천이 한 개 혹은 두 개가 있고 나머지는 그저 거들 뿐이에요. 왼손에 의해서 결정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오른손 슛을 하는 이 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살기를 어디다 배치할까를 정말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키 퀘스천이 뭔지를 간파하고 거기에다 필살기를 먼저 밀어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쓰시는 거가 지혜롭게 자소서를 작성하신 전략이 되겠죠. 자, 노련한 채용팀, 노련한 면접관일수록 그것부터 먼저 봅니다. 물론 요즘에는 자소서 평가를 워낙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현직자들에게 이렇게 뿌려줘요.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하지만 이 가이드를 설계하는 건 역시 채용팀이라는 사실, 인사팀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죠. 채용팀의 기준에 맞게 준비하면 현직자야 뭐 당연히 그냥 가는 겁니다. 이 기준을 잘 이해하시면 된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 절대 잊지 마세요. KT 자소서 문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뭐 제가 문항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게 이 영상의 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KT의 문항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캡처해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잠깐 지금 설명을 드리는 용도로만 쓰겠습니다. KT를 보니까요, 1번 문항이 사실상 직무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어서 입사 후보까지 있죠. 그리고 2번의 핵심 역량이 뭐냐는 걸 물어봤어요. 이 두 개는요, 사실 페어로 짜게 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KT 문항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그중 앞에 두 개가 키 퀘스천일 확률이 높다, 이걸 잊지 마세요. 비즈니스는 두 갈씩입니다. 아마 여러분께 묻는 것도 두 갈씩을 물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두 번째 평가하는 방법은요, 논리적 오류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문항에 1번과 2번, 1번, 3번, 2번, 4번, 3번, 1번을 연결시켜서 이 두 개가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는지 일관성 검증을 해요. 이걸 왜 하냐면 어차피 면접에서 이거를 검증하게 되고 여기서 걸러진 수 다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셀렉션이라는 기법을 설계할 때 이런 페어로 문항을 설계하는 거 아주 기초적인 기법이에요. 뭐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문항을 따로따로 보시면 안 돼요. 1번 문항은 입사 후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리고 지원 동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다, 2번은 핵심 역량 쓰니까 역량에 대한 이해를 쓰면 되겠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1번부터 4번까지 전체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키 퀘스천을 여러분의 경험을 먼저 받고 나머지는 그저 거들 뿐이라고 했죠. 그 나머지는 그걸 부연 설명하는 내용 혹은 더 그것을 강화시킬 수 있는,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만들 수 있는 부가적 경험들을 의도적으로 붙이시는 거예요. KT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역량 구조도 설명드릴 때 역량 구조도 1번이 뭡니까? 목표 달성 능력이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부딪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했죠. 이 두 가지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역량 구조들을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KT 자소서 문항을 보면 3번이 도전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4번이 뭐죠? 협업으로 성관했던 경험이에요. 자, 도전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협업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를 분리해서 보지 마세요. 도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팀워크의 어려움, 도전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갈등을 해결했던 요소를 연결
연결해서 쓰시면 훨씬 읽는 입장에서 쉽게 다가갈 수 있죠. 1번과 2번, 3번과 4번을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을 중심으로 1번, 3, 4번을 연결해서 푸셔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기법은 상호 연결시켜서 진실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는 일관성을 테스트하는 거고요. 이때는 이랬는데 이때도 이랬는데 이 얘기고 지금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린 건 진실성이야. 지금 쉽게 말해서 남의 얘기를 그냥 복붙한 건 아닌지 그리고 자기 경험도 아닌 거를 MSG를 넘어서 뻥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두 개씩 연결을 시켜요. 제가 지금 2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논리적 오류를 검증하는 건 동일한 기법이에요. 문항에서 연결성을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하는 거죠. KT 문항에서 제가 해석을 해보면 2번 문항을 중심으로 3번과 4번을 돕는 문항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맥락을 다 봤을 때 1번은 뒤에 더 읽을지 말지에 대한 어떤 허들을 보는 문항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뭔가 이 사람의 고민의 깊이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했던 어떤 관점이 의미가 있다 읽을만 하다 그러면 2번을 집중돼서 보고 2번에서 합격할 만한 경험이 있고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다 그러면 3번과 4번에서 이거를 보완하거나 진실성과 오류를 점검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필승할 것이냐.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소서가 합격이 무조건 되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자소서의 글보다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이력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경험의 내용 자체에서 평가 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고 해서 합격률이 막 오르다가 그러진 않겠지만 합격 확률을 높이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다가 다시 한번 갈무리하는 거예요. 1번 유성인, 즉 필살기를 어디다 놓을지 키 퀘스천에 여러분의 핵심 경험을 어디다 놓을지를 먼저 결정해라. 그것의 진실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문항을 뭔지 보시고 그거를 돕는 경험을 같이 붙이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지 어떤 문항에 어떤 경우 어떤 필살기를 배치할지에 대해서 지금 먼저 설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경험을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면접에서 할 1분 자기소개를 미리 한다고 생각하시고 필살기 두 개로 네 개 문항을 다 써보세요. 다시 말하면 경험을 네 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경험을 다른 여러 개 문항에 써도 되나요? 뭐 써도 되고 안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한 개의 경험을 두 개 문항에 나눠 쓰는 방법은 뭐냐면 입체적으로 관점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내가 이 손을 봐도 누구는 손바닥을 보고 누구는 손등을 보죠. 똑같은 손이지만 제 손이지만 여기서 보는 것과 여기서 보는 게 달라요. 이 보는 관점은 뭐죠? 핵심 역량. 역량 구조도를 참고하셔서 똑같은 경험이라 할지라도 이 역량을 세우게 된 계기 이 역량을 갖게 된 계기로 설명하시면 한 개 경험을 두 개 역량으로 나눠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문항별로 짝을 연결해 보시고 이건 연결이 되겠다 가능하겠다 라는 문항들을 연결해서 한 경험으로 두 개의 다른 관점을 표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1번 3번이 될 수 있고 2번 4번이 될 수 있고 KT처럼 2번을 중심으로 3번 4번을 연결시킬 수도 있는 거죠. 자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따라하실 수 있도록 자소서 바이블도 물론 출시가 됐지만 여러분의 이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출시 일주일 만에 네이버의 베스트셀러가 등극이 됐습니다. 자 물론 이것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본격적인 시즌을 계속해서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컨텐츠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내용이 있다면 아래 댓글 달아주시고 또 함께할 프로그램도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아래 댓글을 참조하셔서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평범 믿고 따라와.